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본인은 오늘 이 뜻깊은 정수지고 불려는 개원식을 맞이하여 밝은 희망과 벅찬 기대 속에 학업과 실습에 정진하게 된 원생 여러분의 앞날에 먼저 따뜻한 축복과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교육은 인류 공동의 번영과 복지사회 건설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한 민족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적도의 구실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해가고 있는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기술교육은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오늘 이곳에 현대적 설비와 규모를 갖춘 청소년 직업 훈련원이 서게 된 것은 그 혜택을 입게 될 훈련생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훈련생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한창 학업에 전념해야 할 청소년들이지만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하여 스스로 자활의 길을 걸어야 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의 시련이 여러분에게는 힘겨운 일이긴 하지만 그와 같은 시련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는 오늘의 어려움이 내일의 희망과 보람을 안겨다 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의 일시적인 가정의 곤경을 숙명처럼 생각하고 이를 극복해 나아갈 용기와 슬기를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 역경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환경과 같은 많은 동료들 중에서 명예롭게 선발되어 오늘과 같은 영광을 차지하였듯이 앞으로도 불우한 여건을 스스로 이겨나간다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인내와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보다 큰 향상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이 훈련원에 입교하여 그동안 공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을 적은 감상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꼭 성공하겠다는 소박한 결심과 어떠한 불행이 온다 해도 오직 떠나올 때 다짐하시던 어머님의 교훈을 머리에 담고 뛰고 달리고 또 뛰어 내 두뇌가 돌다 돌다 살아 없어질 때까지 배우고 또 배워서 세계 속의 한국의 목각을 신고 말리라 라고 한 이야기나 우수한 기능공이 되어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 국위를 선양하겠다는 등등의 굳은 결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지한 학구적 자세와 타오르는 열이 또 감사할 줄 아는 마음가짐 등을 대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전도에 희망과 보람이 있기를 축복하는 본인에게 이더운과 흐뭇한 마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학문과 기술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자활 능력을 길러 한 사람의 성실한 생활인이며 동시에 유능한 기술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남보다 한 걸음 앞서 자립 기반을 닦는 것이므로 그보다 더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날로 전문화, 기술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실은 곧 전문가와 기술인이 우대받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낡은 기술이나 거칠은 솜씨로 만든 제품은 상품으로서의 그 가치가 없을 뿐더러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술 교육의 생명은 보다 새롭고 보다 정확해야 하며 보다 정교한 데에서 그 가치가 빛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뛰어난 창의력과 재능을 타고난 민족이면서도 그 훌륭한 창의력과 재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데 소홀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이 늦어졌으며 후진의 역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곳에 터전하게 된 정수직업훈련원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재질을 개발 신장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해서 우수한 품질과 제품 기술을 자랑하는
생산 공장으로서의 기능도 갖게 되어 가까운 장르의 기술, 용역 또는 생산품의 시장 공급을 통해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훌륭한 산업의 요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